이런데 오기까지의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. 좀 부끄럽고, 창피스럽고, 그렇죠. 남한테 막 내놓기도 그렇고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.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술이 이랬다 어땠다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단 환자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. 환자분이 얘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다른 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가감 없이. 그래서 뭐 아팠는데 안 아팠다고 하실 것도 없고 뭐안 좋았는데 좋았다 하실 것도 없습니다. 근데 역으로 뭐 좋았는데 안 좋았다 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술 받으신 지가 2019년 1월에 받으셨다, 그죠? 네, 그래서 6개월 된 거의 한 6개월 됐네요. 어떠셨어요? 저는 뭐 거의 대만족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, 예. 제가 여기 이제 원장님께서 뭐라고 그러더라, 유튜브에 이걸 올리셨잖아요.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왜 고민을 했냐, 참 이런데 오기까지의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. 좀 부끄럽고, 창피스럽고, 그쵸. 남한테 막 내놓기도 그렇고. 근데,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. 여기를 안 가고서는 이건 뭐 답이 없는 것 같다. 해결이 안 되겠다. 예.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. 수술을 그거 할 때, 이 정도는 뭐, 당연히 참아야 되고,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. 않고요. 아픈 뒤에, 뭐, 있듯이, 그런 게 있어야 돼요. 너무 편하게 모든 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된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,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, 만족하다. 전혀 안 아프진 않으셨네. 당연히 아파야지, 여기 성숙되는 거죠. 발기부전이라는 게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근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는 약이나 주사가 잘안 듣는 것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수술이라는 게 사실 꺼려지시는 면들이 있잖아요. 어떤 게 제일 그러셨어요? 어떤 게 제일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건 좀안 받고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되잖아요. 당연히 했죠. 네. 저도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해봤는데 저한테는 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. 효과가 예, 뭐 얼굴만 뭐 빨개지는 것 같고 뭐 제대로 잘 서지도 않고. 예, 그리고 저번에 보셨다시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, 저번에 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셨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원장님한테 체름이 와서 저는 뭐 잘했다 생각하고요. 다만 수술은 당연히 좀 아파야 돼요. 그 너무 안 아파도 당연히 살을 자르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. 그쵸. 뭐,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나서 전혀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.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오랫동안 아프셨어요? 아니요. 어느 정도 저는 아프셨어요?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별로 안 아파요. 일주일 지나니까. 네. 환자분들마다 좀 편차가 큰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확실히 몸 쓰시는 분들이 좀 빨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운동을 많이 하시고 몸으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더 통증이 빨리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오래 가면 한 3주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 일주일 만에 좋아하셨다니까 훨씬 빨리 좋아지신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보다. 그리고 이제 뭐 쓰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뭐 사우나 간다거나 뭐 이렇게 지내실 때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아니요, 뭐 저는 딱 교과서적으로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우나도 가서 뭐좀 이렇게 해라 하고, 그때가 한 4주 정도 됐나? 맞아요. 4주차 정도 했을 때. 가서 뭐또더 물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 좋아지고. 탕력하시기 이거 다잘 하셨구나. 아, 그럼요. 지금도 하루에 아침에 한 15분 정도
이제 딱 해놓고 해주고 또 끝나고 와서 한 10분 정도 또 하면 이제 딱 하루에 한두번 정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그 보시면은 지금 수술 전에 우리가 쟀을 때 길이가 10.5cm였잖아요. 직후에 12cm가 됐다가 3개월 차에 오히려 11cm로 조금 줄었었어요. 그래, 6주 차에, 8주 차에. 그랬는데, 지금 6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도 11.4cm. 그러니까, 전보다 훨씬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,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마 12개월 차, 24개월 차, 2년째까지 꾸준히 하시면은, 훨씬 더 아마 좋아질 겁니다. 아마 12cm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, 길이는 뭐 크기가 다는 아니지만, 그래도,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도 하고, 그리고 남자한테는 이게 신발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, 그러면 예, 돌아올 수 있으면, 연습하시면 더 돌아올 테니까,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. 당연하지. 앞으로도 좀더또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 거더 좋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, 감사하고요. 네네, 열심히 감사합니다. 연습하십시오. 네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시킨 대로 잘하니까. 네, 언니가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